하였으므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관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정선 시장님과 최원용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는 언론인 여러분, 귀한 시간 내어주신 방청객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9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제241회 임시회에서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청명한 하늘에 풍요로움이 깃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도 희망과 결실의 기운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평택시는 지난 8월에 발생한 태풍과 폭염에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철저히 대비해 주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저성장,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 축소, 지속적인 물가 상승, 가계 부채 증가로 국가나 우리 지역 경제 모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제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실정입니다. 정부는 9월 1일 국회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수 부족과 경기 침체 등으로 평균보다 낮은 총지출 2.8%의 인상에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와 SOC 예산 등은 늘어났지만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전년 대비 삭감하였습니다. 도세나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의 수입도 감소가 예상되는 속에 평택시 2024년 예산 편성이 매우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내년 본예산 세입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에 평택시의 민생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꼼꼼한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41회 임시회에서는 36건의 주요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1181억 원의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사전에 집행 전에 예산 삭감 내역을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했지만 우리 의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규모 등을 검토해 불효불급한 사업과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삭감 처리하고 정비해야 할 것이며 해당 예산이 지역 현안, 주소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이어 9월에도 더 강하고 빠른 가을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기후위기 속에 평택시는 미래에 대비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8월 무더위에 평택의 강과 호수에 녹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택호와 평택강의 수질 개선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우리 평택시 의원은 59만 평택시민의 대변자이자 든든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 여러분의 고통을 나누며 희망과 믿음을 드리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모두 서로에게 따스한 9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